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가주석까지 번역하는 사기 완역 사업의 세 번째로 세가 신주 삼하천 사기 세가 9건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가를 중심으로 사기 세가의 세계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같이 번역하고 신주 단분 중에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송기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김명옥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사기 번역을 쭉 하면서 사실 그전부터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 사기를 오조봉기부터 쭉 강독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번역을 자세하게 하면서 우리 신조를 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사기에서 그야말로 이 사기로 제대로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좀 사기를 친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제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 하화족이라고도 하죠. 이 한족의 역사로 대부분 바꿔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세가까지 거의 번역을 이제 하는 와중에 이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고요. 하는 이 단행본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부제가 이제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라는 건데요. 사실은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라기보다는 사마천이 만든 한족사, 사마천이 만든 하와족사,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이제 정확한 그 이름이 되겠는데, 일반 독자들이 뭐 하와족사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라고 붙였는데요.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사마천이 동이족의 역사를 그 하와족, 한족의 역사로 상당 부분 바꿔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핵심은 뭐냐면 중국인들이 원래 고대부터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역사인식 체계는 삼황오제 하은주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사마천은 삼황을 다 지우고 삼황의 마지막인 황제를 오제의 첫 번째로 설정해가지고 오제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사마정 같은 경우는 여기 삼가주석자의 한 명이죠.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오제본기 위에 그 삼황본기를 따로 이제 설정할 정도로 사마천이 이제 삼황을 지운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사마천이 왜 삼황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핵심 이유는 뭐냐면 그 삼황이 모두 다 이제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 삼황부터 시작하면 사마천이 만들려고 하는 하와족의 역사, 이제 한족의 역사가 다 이제 무산이 되니까 결국 삼황을 지우고 오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본기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본기 9권 그 다음에 표서 7권, 그 이번에 다시 세가 9권을 냈습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10전 15권을 내면은 총 40권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방대한 사기 번역 및그 주석 작업이 이제 되겠는데요. 저희가 세가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세가도 이 대부분이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와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 동이족의 역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 삼황, 오제, 그 다음에 하은주, 두 나라가 서주와 동주로 나뉘면서 춘추시대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이 순서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하은주 이세 나라를 역사의 뿌리로 삼는데, 사실 역사 유적 유물로 실존에 있었다, 실제 어느 정도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나라는 상나라, 은나라부터죠.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단대는 뭐냐면 그 왕조의 연대를 딱 끊어서 설명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상주 단대공정의 목적은 과거에는 이제 은나라, 상나라까지만 실제 있었던 왕조를 인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나라는 동이족 국가라는 건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국인들도 그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국가 차원의 역사 공정을 하는데 상나라, 은나라부터 시작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갖고 있던 고민하고 같은 고민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주 단독공정을 만들어서 하나라가 실제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해갖고 서기전 2070년부터 서기전 뭐 1046년인가 이때까지 실제 있었던 왕조였다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유족이 만들었다는 샹나라, 은나라부터 시작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를 실제 하나라 역사 유적은 실제 왕성이 어딘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뭐 도사 유적이다 무슨 유적이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라의 왕성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마천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동유족의 역사를 하와족 한족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또다시 이 동유족의 역사를 하와족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상주 단대공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국의 고민은 과연 그러면 하상주 중국의 역사의 전통 속에서는 현재 중국 공산당이 하나라를 갖다가 이제 하와족의 나라로 이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공부를 조금 깊이 해보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이 개국 사화 설화를 이제 깊게 연구하신 분이 이제 김명옥 박사님이신데요. 그 김명옥 박사님의 하은주, 하상주의 그 시조 설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이해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개국 신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탄생됐냐, 그 시조가 누구이고 어떤 형식을 취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나라고 하는 뿌리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건국 신화인데요. 개국 신화, 건국 신화, 또 시조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변형이 거의 없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이족의 신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감흥 신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난생 신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감흥 신화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빛이 번개라든가 또는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북두칠성의 큰 머리들을 빛을 감싸가지고 그걸 통해서 임신을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조가 탄생하는 이런 큰 흐름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황제 또 전우 그다음에 이제 하나라 시조인 우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황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하족의 어떤 시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덕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제는 소금천씨를 낳았고 소금천씨는 동이족인 게 너무나 명백한데 그래서 창이랑 소를 낳았는데 소를 지웠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소금천씨를 이제 그 동이족의 시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흥신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황제거든요. 황제의 어머니가 이제 부보인데 기들판에서 큰 번개가 북두칠성의 천머리를 감싸가지고 그거에 감흥해서 이제 태어난 게 이제 황제입니다. 이 계보를 잇는 게 또 전욱이거든요. 또 우리 동이족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도 동이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황제가 태어난 곳을 그 수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수구가 그때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부에 갔을 때 이제 송기석 선생님이 그 한문학 하신 분이라 예의 아주 밝으신데 저희가 최초로 그 황제의 무덤 앞에다 예를 드리면서 이제 술을 따라준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수구에서 24개월 만에 태어났다. 여기서 보면 북두칠성 첫 번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전욱도 우리가 오제 봉계 두 번째 전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보면은 북두칠성의 일곱 번째의 어떤 별빛이 달을 통과해가지고 무지개처럼 된 후에야 요추를 감흥시켜가지고 요추가 약수에서 전웅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시조 우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의 아버지가 권이지 않습니까? 권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숙이인데, 그러니까 유성이 묘성으로 간통하는 것을 보고 꿈에 이제 감흥이 해가지고 우를 낳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측면에서는 감흥신화로 어쨌든 하늘의 번개라든가 별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별빛인 거잖아요. 그래서 천손이라고 하는 큰 사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난생신화인데요. 난생신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은나라 시조이죠. 은나라의 설이 설의 어머니가 간적인데 간적이 놀러 갔다가 하늘에서 떨어뜨린
그 현조의 알을 먹고 난 게 설이잖아요. 그런데 동이족의 나라인 은나라의 난생신화의 계보를 잇는 게 서국이라고 하는 서원왕, 그리고 우리 고구려, 그 다음에 가야 건국신화 가락국기도 그렇고 박커컷에도 그 난생신화 계보는 또 베트남의 문난국신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난생신화는 쭉 하나의 동이족 흐름으로 두 가지로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부 다 하늘의 별빛이거든요.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은 하늘을 통칭한 거고 고대에는 고대의 언어에는 알이 하늘이었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상실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로서의 이제 뜻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직접 떨어뜨려와서 먹어서 탄생하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난생신화도 하늘, 천손이다. 그래서 천손 사상의 계보는 두 가지로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주나라의 시조 기도 그 제국 고신씨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엄비인데 그 은나라의 시조의 어머니가 차비 간적이잖아요. 차비고 고신씨의 차비가 간적이고 온비가 강원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하족에서 자기네들의 나라라고 하운주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동이족이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그 신화로서의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이족이라는 것들을 신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은 뭐 사망뿐만 아니라 오제도 그렇고 뭐 하운주도 전부 다 동이족 국가일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나라 후집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를 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원이 제국의 왕비인데 그러니까 오제본계에 보면 황제, 그 다음에 제전옥, 그 다음에 제국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제국은 누구냐면 바로 그 소호 김찬씨의 손자예요. 소호 김찬씨는 황제의 큰아들인데 황제의 큰아들인 그 소호 김찬씨가 동족이란 건 중국에서 다 인정하죠. 그러면 소호 김찬씨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인물이 그 둘째 아들 창의인데 그럼 창의에게서 창의 아들이 전욱인데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형인 소호 김천이 동이족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동생인 창의가 한족일선 없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인 제 전욱이 또 이제 한족일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보를 조금만 더 사마천에 많이 이제 감추려고 뭐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삼가주석을 이렇게 쭉 번역을 보면 삼가 주석자들이 또 다 찾아놨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기를 번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의문이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하하족하고 동이족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 구분한 그 기준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문스럽고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그것 또한 제가 그 번역하면서 하나의 그 고민거리입니다. 그게 중국은 원래 A급 학자들이 있어요. 그 A급 학자들의 고민이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잘 보면 제가 이제 산동반도도 한번 답사가 보니까 전부 다 동이족 유족이잖아요. 심지어 중국에서 자기네가 이제 세계 4대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하면서 뭐 용산 문화다 하는데 그 용산 문화도 지금 동족 문화라고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하와족, 한족, 지금 말하는 한족 그들을 갖다 하나 화자를 쓰는데 한나라에서 화자를 따고 화산에서 화자를 따가지고 뭐 하와족 이렇게 말하는데 하와족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이야기가 대단히 어렵죠. 맘만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현이라는 A급 학자가 있는데 부산현이 1930년대쯤에 이하 동서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 부산현은 이 북경대 대리총장도 하고 그 다음에 국공내전 때 국민당 쪽을 선택해가지고 대만으로 중화민국으로 이제 건너간 그런 학자고 국립대만대학 총장도 하는 그런 학자인데 이하 동서설 그러니까 이는 동의할 때 이자고요. 그러니까 이가 딱 그 동의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와 다른 그러니까 이 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국인들이 하화를 자기네 민족이라고 보고 그 위에 나머지를 전부 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방위 개념으로 뭐 동의서 남만 북적 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서 이하 동서설은 뭐냐면 이하 동서 이는 동쪽에 있었고 하는 서쪽에
서쪽에 있었다. 이제 주나라 같은 데를 뜻하는 건데요. 주나라가 그래서 원래 동쪽에 이가 있었는데 사가, 그러니까 주나라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주나라도 서융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것도 서쪽 이민족이지 이것도 하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이화라는 비교적 이제 젊은 학자가 나와서 이하 선후설, 그러니까 이하는 동서가 아니라 선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래 신석기까지는 전부 다 동족이고 가보면 다 동족의 유적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하가 저 뭐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뒤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하 선후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하 동서설이고 이하 선후설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하가 도대체 언제 형성되고 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자를 만들기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역으로 이걸 추적해 봐야 돼요. 이는 원래 있었어요. 그럼 하가 언제 생겼냐,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죠. 중국의 역대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못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마천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사기 2000년의 비밀,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 하듯이 이 중국인들이 역사를 만든 거예요. 하족, 하와족이라는 거는 그 보면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낙양에 되게 답사를 갔었잖아요. 네. 낙양 답사가 보면, 낙양이면 황하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아래로 꺾어져 가지고 낙양 북쪽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그 황하의 하자를 따고 그 다음에 낙양할 때 낙자를 따가지고 그곳을 갖다 하락이라고 합니다. 별로 크지 않은데요. 고 일대를 갖다가 이제 주나라 사람들이 중원을, 주나라가 이렇게 뭐 넓은 영역 차지한 건 아닌데요. 중원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하락지구라고, 중국에 가보면 뭐 하락문화, 하락지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낙양을 중심으로 한 뭐 사방 따져봐요. 얼마나 될까요? 한 200km나 될까요? 그 당시 뭐 사방 70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방 뭐 70리면은 뭐 100km도 안 되는, 그렇죠. 그 정도 지역을 가지고 천하 지중,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중국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중심이다, 정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자기를 중심에 놓고 뭐 동이서용 남만북적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와족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근데 원래 하와족도 서용이라고 뭐 사료에 나오는 것처럼 하와족도 이 동이족의 이제 하나인 거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가의 세계는 사마천이 대부분 주나라에서 갈라진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나라 자체도 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세가의 세계도 결국 동이족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사마천이 사기에서 여러 이제 뭐 감춰놓고 모호하게 해놨지만 저희가 주석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결국 세가도 동이족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